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,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.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마가 이쪽으로 떠서 포를 노리면요. 포는 먹을 수 있지만 어디로 마가 이쪽으로 나간다. 장군. 멍군. 아 이거는 한 판을 둬야 되겠는데요. 그렇죠.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. 복잡해져요. 그래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마가 요 자리를 갑니다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때린다. 예, 이거는 아 이거 안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고 자 궁을 포가 이렇게 와서요. 다시 궁이 와서 포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자 나머지 포도 이렇게 나래비를 세웁니다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? 그런 다음에 때리면은 멍군. 또 때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포장으로 이기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